네, 안녕하세요. 6월 13일 아침 기도회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의 귀빈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그와 귀빈들과 그의 아내와 첩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즉시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빈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에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것을 지켜보다가 너무 무서워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리를 후들후들 떨기 시작하였다. 왕은 크게 소리를 질러 점장이와 마법사와 점성가를 불러오게 하여 바벨론의 이 박사들에게 이걸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하는 자에게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며 그를 나라의 제3인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박사들 가운데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더욱 놀라 얼굴빛이 변하였고 거기에 모인 귀빈들도 당황하였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일어난 일을 듣고 연회장에 들어와 벨사살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왕은 그처럼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버지 때에 영리하고 총명하여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점장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를 다스리는 박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이 다니엘은 영민하고 특별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 꿈을 해몽하며 신비스러운 일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자의 뜻을 왕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난세의 영웅입니다. 난세의 영웅.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에 대한 이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는 큰 잔치를 열고 이 1,000명의 귀빈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분에 넘치는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잔치라는 것이 굉장한 허세였습니다. 당시에 또 떠오르는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 바빌로니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시를 이미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수도인 이 바빌로니아의 함락까지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이 벨사살은 그 현실을 좀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의 성은 워낙에 크고 또 단단한 철옹성 같은 아주 안보가 잘돼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저 기분 좋게 이 술이나 마시면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파티를 하면서 이제 점점 술에 취해 가다가 더큰 허세를 또 부리게 됩니다. 선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과 은으로 된이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들, 뭐 나무와 철, 구리로 만든 이 우상들을 찬양하도록 명령합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다의 신들을 이 눌렀다라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이 금과 은잔을 통해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신도 곧 우리가 누를 수 있을 거라라는 일종의 자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이 벨사살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내치에 실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역설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왕권이 취약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이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업적을 가져와서 과도하게 어떤 허풍을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허세 가득한 이 행동과 이 교만한 모습이 결국 그 성전의 물건을 술잔으로 쓰고
또 철과 구리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데 쓰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의 행위로 귀결되게 됩니다. 내일 나오는 이야기지만 살짝 스포를 하자면 결국 이 벨사살은 31절에 암살을 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 허영과 또 수많은 그가 믿고 있고 기대했던 우상들도 결국 그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창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가락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 손가락은 왕궁의 석회벽에 뭐라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본 벨사살은 크게 놀라서 이 곧 나라의 점쟁이나 또 마법사, 주술사들을 다 불러서 이 벽에 씌어진 글씨를 해석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글자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해석하기만 해도 나라의 세 번째 3인자라는 위치를 주겠다고 하는 이 벨사살의 말에도 왠지 저는 그의 어떤 허영심과 이 허세를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왕은 더욱더 놀라게 되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 왕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잔치가 열리는 장소로 와서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왕비는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벨드사살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새롭게 왕이 된 이 벨사살에게 다니엘은 선왕의 잊혀진 옛 관리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기억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셈이죠. 왕비는 왕에게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활약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왕비는 다니엘에게 왕비는 이 벨사살에게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리하고 총명하여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라고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런 능력 때문에 이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박사장이라는 벼슬을 내려서 곁에 두었다는 말까지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자의 뜻을 왕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왕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나 뭐 우리 앞에 본문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생애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유다의 포로 신분에서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그 안락한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절개와 지조를 지키며 살아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한결같은 모습은 그들을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져도 무사하게 만들었고, 또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다니엘을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시키게 만듭니다. 마치 난세의 영웅이 위기에 빠진 그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짠 하고 등장해서 나라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규칙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허세로 나를 치장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혀서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벨사살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무뎌지고, 또 그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돌아봤던 내 시선이 점점 예수님의 향기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벨사살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신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많은 굴곡과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존중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처럼 아주 특별하고 아리송한 그런 일을 당할 때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 삶의 섭리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심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느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끝없이 몰려오는 그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히어로,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위기의 순간에 등장해서 그 이름을 알린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뭐 영화나 소설의 주제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제 임진왜란 때 활약하셨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이 난세의 영웅, 히어로가 되겠죠. 하지만 꼭 이 영웅이라는 것이 극적인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존경과 의지를 담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겐 부모가 영웅일 수 있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에겐 그들을 보살펴주는 사회 봉사자들이 영웅일 수 있습니다. 이 벨사살에게 다니엘은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웅이 됩니다. 어지러운 순간 짠하고 등장해서 위기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니엘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조차도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진짜 영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영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잔치를 보았습니다. 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화려함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 벨사살의 허세와 허풍은 한껏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잔을 함부로 대하게 하고 또 석회벽의 글씨를 통해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끼도록 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에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에게 다니엘이 영웅처럼 짠하고 등장합니다.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라고 칭하는 영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매번 영웅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어려운 순간에 극적으로 등장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영웅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들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 나를 통해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만끽하면서 나의 영웅이 되신 하나님이 내가 이 역사에, 내 삶의 역사에 영웅이 되는, 영웅을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 보여줬던 그 허풍과 허세와 인간의 그 가식적인 모습,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가 느꼈던 두려움들, 어찌할 수 없어 당황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다니엘이 다시금 난세의 영웅이 되어 등장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진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때로는
허세로 허영으로 나를 치장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난처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내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 나의 마음을 보듬어 주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처럼 삶의 크고 작은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의 영웅,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영웅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과 또 힘든 자들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